보마. 자, 하나생명은 밸류 플러스 보장 보험이죠. 보장과 생애 자금, 사망 보험금도 월 급여금으로, 뭐 GI 보험도 있고요. 뭐 종신 보험은 기존과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월에 개전 상품 포인트예요. 보장과 생애 자금 컨셉 상품이 다양해졌어요. 간편 가입, 밸류 플러스, 건강 플러스, 아니면 더 엣지 종신 보험이 있고요. 보장, 일반 보장 3대 주력 상품이에요. 그래서 시그니처 엣지 간병 보험과 그다음에 시그니처 암보험, 그다음에 더 엣지 건강 베이직과 플래티늄으로 일단 신속형과 프리미엄이 있다. 자, 밸류 플러스 보장 보험이죠. 4월 딱 한 달만 정권 무진단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이 뜻이 뭐냐면 1종과 2종이 있는데요. 납입기한도 1종과 2종. 1종은 체증형으로 5년, 7년 납입고 2종은 20년 납입이 있습니다. 만기도 100세 만기. 단기나 종신보험 같은 경우죠. 그래서 가입금액이 계속 증액이 돼서 올라가고 체증형은. 체증형 플러스도 쭉 올라간다. 이렇게. 근데 1형은 5년나 7년나. 그 다음에 2종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20년나 장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요양 1호 등급 재가급여 1, 2등급 시설도 70만원씩 가입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진단 간병도 일단은 1호 등급은 2천만원. 1호 등급도 30만원까지 생활자금이 나오고 거기다가 제가 1호 등급 방문 요양도 10만원, 복지용구 10만원, 주야간 보호 10만원씩, 간편도 똑같습니다. 1, 2등급은 식사 재료비, 그 다음에 침실 이용도 30만원씩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여는 70만원에다가 각각 10만원씩 100만원까지, 그리고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월 70만원에다가 30만원, 30만원, 월 130까지 한도 초과 없이 모두 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넣을 수가 있다. 원래 제가 급여나 장기연 보험은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매월 생활자금이 나오기고 매우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 보장, 생애자금, 전화 옵션까지, 건강 플러스 종신 보험이죠. 여기 보시면 뇌졸증, 급성, 허혈성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출시 기념 4월달 한 달간 정권 무진단이에요. 그래서 GI 건강종신보험 1억, 네, 1억에서 건강종신 플러스 월급여금 보장 개시부터 전일 1억, 네, 그 월급여금 9,600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뇌심 진단 5천만원, 사망보험 1억이 뭐 GI로 5천만원 유지가 되고 뇌심 치매, 예,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5천만원으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적립형 계약으로 되면 전환 시점에서 10년 이후에 해왕금이 9,615만원으로 적립형으로 된다. 자, 활용 꿀팁은 더 엣지 종신보험이에요. 10년간 신설로 고객 사항에 맞는 사망보장 쑥쑥, 그래서 스마트 재가시설 전환형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납, 7년납으로 해도 거의 10년 되면 122%, 삼성이나 교보나 신한 거의 다 122%, DGB는 124%, KDB도 124%, 소형회사가 2% 많고요. 대형회사는 한 122% 정도. 왜냐면 대형회사들은 우리 브랜드만 중요하지 소형회사는 안 봐요. 소형회사는 또 대형회사랑 황금이 똑같다고 하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단돈 1, 2%라도 높게 가입을 해야 아무래도 높은 한도로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니까 불안해하더라도. 네. 시그니처 통원 관련 특약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암 종별 구분 없이 100% 보장이 되고 당일 입원해도 항암 치료 받아도, 네, 이런 부분들도 일반암 100% 유사암 50%, 일반암 100%에서 유사암도 100%. 그래서 암이나 유사암 구별 없이 상급 종합병원 통원해도 100% 다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당일 입원해도 항암 치료 통원이 아니라 입원해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기존의 통원 치료도 당일 입원은 안 됐지만 당일 입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암 발생 후에 79세까지는 지급하는 생활비 플랜이죠. 그래서 암 지급 진단 후에 79세까지 생존 시에는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비급여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네, DB생명에 이어서 라이나 DB생명에 이어서 이제는 여기 하나생명에도 출시가 되었죠. 비급여 표적항암. 근데 보험료 좀 더 비싸고 사람들이 잘 가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암 로봇들도 다빈치와 레보아이, 네, 이것도 최대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4월달 또 해놨습니다. 변함없는
원래 내열과 허혈성은 손해보험은 농협이 저렴했고요. 표준체나 유병자나 뭐 생명보험도 하나생명이 저렴했죠. 하나생명 역시 타사 대비 내열과 허혈성 진단비가 아직까지 보험료가 내리고 경쟁력이 있다. 갱신형, 비갱신형 이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일반 가입형도 갱신형, 네, 비갱신형 이런 쪽으로 넣어도 매우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치약도 나왔습니다. 뇌졸중, 뇌경색, 골든타임만 지켜도 22년도 뇌혈관, 심혈관 65세 이하 환자 골든타임 내 치료 못해서 932명이 어저께도 뉴스에 나왔죠. 33개월 된 유아가 이제 자녀가 일단은 뭐 어디 물에 빠져가지고 그 심정지가 났는데 병원에서 거의 뭐 지금 거부했다고 하죠. 그건 뭐 참 마음이 아파요. 자녀 3명 키우는 입장에서. 골든타임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뭐 그 의료계 뭐 이렇게 국민 뭐 담화한다는데 모르겠네요. 발표한다는데. 자, 골든타임 치료가 꼭 필요한 뇌신 치료비 응급실 내원 특약으로 준비하셔도 매우 괜찮을 것 같아요. 더욱 강력해진 스마트 정기보험. 네, 정기보험은 계속 한도가 올라가고 보험료는 낮췄고 네, 이런 부분들 설명해 드렸습니다.